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 네, 부활절 주일 아침입니다. 어제 비가 좀, 예, 네, 계속 내렸고요. 어제 아이들 데리고, 울산 대 성남 FC, 성남 FC 대 울산, 축구 경기를 좀 갔다 왔었습니다. 네. 역시나 또 우리 성남이 울산에게 좀 밀리더군요. 또 사실 보고 싶었던 선수가 있었어요. 우리 조현우 골키퍼. 역시 정말 멋지고 다르더군요. 오늘은 법화산 정상, 법화산 둘레길 5km를 달리는 날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한강 가서 15km를 달렸죠. 오늘은 트레일러는 일요일 날은 5km로 이렇게 일요일만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또 아침 왔다 와서 또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일요일이 참 바쁘네요. 오늘 정말 이렇게 또 산을 올라왔는데 역시 봄이에요. 파릇파릇합니다. 제가 이제 카메라 좀 돌려서 보여드릴 텐데, 역시 상쾌하네요. 오늘 지금도 가랑비를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가랑비를 조금씩 내리고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봄은 또 봄으로 왔기 때문에 오후부터 날씨가 약간 추워진다 그러네요. 지금 아주 추운 건 아닌데 약간 쌀쌀한 감은 있습니다. 또 정상에 가면 또 다르겠죠. 오늘도 정말 우리 팬들 건강하시고, 네, 이 메달남이 정말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좀 자극을 받고 잘 좀 정말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어떤 작은 일이라도 뭔가 실천하려고 할 때 쉽지는 않죠. 그러나 계획은 오늘 우리 친구 중에 죽 이야기 운영하는 우리 대표 임영서 대표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실천을 목표를 세워야 구체적인 목표, 그냥 대충이 아니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세워보자 이건 아니고 정말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걸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그렇게 하나씩 일어나가면 꼭 성공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역시 성공자 입에서 나온 말이니 다르더군요. 오늘 또 한번 트레일런 함께 하시고, 오늘은 일요일 날은 그렇게 막 뛰어다니는 것보다도 조금씩 그냥 걸으면서 뛰면서, 산이라서 사실 좀 뛰기는 많이 힘들죠. 그래도 뛸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뛰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소리도 나고요. 촉촉하게 땅이 또 젖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요 근래 들어서 이상하게 토요일마다 매주 비가 왔었거든요. 예. 지금 진달래 꽃이 저번에 많이 폈었는데 오늘은 진달래가 이제 거의 다 떨어지고, 이제 진달래가 졌기 때문에 또 철쭉이 또 피겠죠. 자, 오늘도 한번 우리 함께 화이팅 합시다. 자,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네, 트레일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 정상에서 7시 15분에 또 뵙기로 했죠. 네. 어떻습니까? 파릇파릇하죠? 뭔가 좀 다르죠? 마치 겨울에는 아무 이파리도 없고 죽은 나무처럼 그렇게 싸늘해 보였는데 역시 또 봄이 오니까 다시 이렇게 꽃들을 피우고 새싹이 돋고 참 자연은 신기하죠. 신비롭습니다. 현재 7 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2.6km, 평균 속도 3.9km입니다. 네. 역시 또 여기 조금씩 올라오니까 바람 소리가 들리는군요. 오전까지는 비가 오고 오후에 좀 개면서 조금 춥다 그랬는데 다행히 약간의 가랑비 정도만 내리고 그쳤네요. 오늘 카메라를 비가 오면 랩을 씌워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여기가 법화산 최고의 난코스입니다. 이리로 와줘. 자.
길도 좀 미끄럽고요. 아무래도 비온 다음 날이라 땅 지면이 많이 젖어 있어서 이런 날 특히 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제일 난 코스 이게 이렇게 미끄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산은 진짜 크게 다칠 수도 있어서 오늘은 조금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아주 의자처럼 생겼죠. 아주 쉬어가라고. 등산 타고 받았습니다. 위기 1km 기록 배치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18 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3.3km 평균 속도 3.2km입니다. 오늘은 기념비는 6교 4변 여기서 아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뛰면서 보면 평화의 시부터 전사자 유해 발굴. 아유, 참 우리나라끼리 서로 남한, 북한 이렇게 해서 시원한 싸움. 이건 땅 뺏기도 아니고 공산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그 당시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매스컴이나 또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거 외에도 싸울 것도 많고 전쟁할 것도 많은데 우리끼리 또 이렇게 싸우는구나. 아, 지금 능선길이고요.
날씨를 이렇게 좋으면. 바로 정상을 올라갔을 수 있구나. 이제는 또 조금 더 분위기 있는 곳으로 돌아서 정상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의 여인처럼. 옹달새, 옹달새. 볼까요? 알이, 무슨 알이, 알이 보이죠, 알? 도롱뇽 알 같아요, 도롱뇽 알. 여기서 이제 많은 도롱뇽들이 태어나겠죠. 이제 훈련 하기엔 아주 좋아요. 근데 계단은 생각보다 허벅지 근육이 뭉쳐 굳어. 정상에 갔다 올라왔고요.
정상에서 체력운동도 좀 하고 국민체조 아직 일행은 안 올라왔나봐요. 1.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26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3.9km 평균 속도 3.3km입니다. 정상이고요. 저기 보이는 녹색 골프장. 제가 연습하는 인도 골프장 연습, 골프 연습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시야가 확 트이네요, 확실히. 잠깐 또 끄고 일행들 오면 국민체조하고 또 내려가면서 촬영할게요. 정상에서 뛰기 2km 기록 배지를 확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8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5.9km 평균 속도 3.1km입니다. 좀 정상에서 기본적으로 오리걸음 좀 하고요. 그 일행들하고 오늘 또 포항에서 문어를 어제 뭐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문어를 또 삶아서 오셔서 문어를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내려가는 길이고요. 열심히 뛰어들어가는 분이 계시네요. 소리 시리고 바람이 좀 부네요. 확실히 산이라서.
이제 벚꽃이 뒤에 많이 떨어졌네요. 우와, 진짜 꽃길만 걷네. 꽃길만 띕니다. 거리에 도달했습니다. 아, 네. 아, 오늘 벚꽃 산책을 5km 했고요. 아, 오늘은 뭐 정말 조금 설렁설렁 되면서 좀 달렸습니다. 확실히 비가 온 다음에는 몸이 많이 가라앉고 조금 처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목표는 세웠으니까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또 달렸고요. 이제 준비하고 또 교회를 또 가야 되니까 오늘도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정말 멋지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화이팅!